축구를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랑 초등학교 학교 때 만약에 선생님이 시를 써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숙제 같은 거 내주시면은 뭐 오늘 점심은 한 칸 띄고 뭐 맛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죠. 보이니까 그렇게 썼는데 아이들한테 시를 쓰자고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던가요? 이게 중요한 건 어린이들에게 이게 우리가 시인이 아닌 분들에게 시를 쓰라고 하면 정말 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린이들한테 시를 쓰라고 하면 시를 모르잖아요, 이게. 특히 2학년은 이 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라고 그랬죠. 나무. 네, 마을에서 가장 눈에 하루 중에 많이 뜨이는 나무 한 그루를 보게 해서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나무 하나를 자세히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한 가지 것을 자세히 보게 해서 다른 것도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김용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또 논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동시는 어떤지 재밌는 동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읊어볼게요. 네. 제목 비행기 똥. 김용태. 아침부터 비행기가 똥을 싸며 지나간다. 하얀 똥이 길다. 끝입니다. 자,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끊기지 않는 똥. 길다. 언제 끊길까? 이게 시인의 뭔가 굉장히 다르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저희 딸도 하늘에 이렇게 흰 줄 보고 왜 줄이 그어져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치?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공기가 재미없어. 지나가면서 갈라져서 아이들의 상상력 파괴하네요. 동시 파괴했어요. 애들은 우리 어른들하고 달라서 늘 새롭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워요. 네. 그래서 그 시인이라는 게 세상을 늘 새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배운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시는 문제로 한번 내보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네.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꽃잎같이 훨훨 날아간다. 어린아이 땡땡 잡으러 가다가 꽃잎을 잡았네. 꽃잎이 날아간다. 너울너울 땡땡같이 날아간다. 어린아이 꽃잎 받으러 가다 땡땡을 잡았네. 과연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굳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두 글자니까 저는 뭐 치마인가? 치마. 치마 이렇게 너풀너풀 날아가는 잡으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 전 너무 뜬금없이 포자. 요즘 막 날아다니잖아요. 뭐라고요? 포자가 날아간다. 포자. 날아간다고 하니까 저는 나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나비를 잡으러 간다고 아이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겠어. 나비가 날아간다. 에이. 나비 잡으러 간다. 이 중에 정답 있습니다. 정답은 정지원 아나운서입니다. 나비예요. 나비. 갖고 있네요. 네, 나비입니다. 이제 꽃잎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벚꽃. 모든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데 꽃잎이 날리는 그 속에 나비가 잘 안 보여요. 네. 나비가 날아가면. 근데 이제 나비를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 꽃잎을 잡은 줄 알았는데 나비를 잡은 거죠. 그 시와 동.